영어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왜 많이 빠지지? 영어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아직? 응? 이 영어 공부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렇진 않죠. 쉐어 스크린. 쉐어.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예, 오케이. 페이퍼 149. The second public preaching tour of Galilee. 투어는 관광, 여행 같은 걸 투어라고 그러죠. 구경하다 이런 뜻도 있고, 구경이란 뜻도 있어요. Public 공개, 두 번째 공개, preaching tour 전도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 갈릴리 지방의 전도 여행은 began on Sunday, 일요일에 시작했다. October 3rd. AD 28, 서기 28년에 and continued for almost 3 months. 거의 3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Ending on December 30th. 12월 30일에 끝났다. 예수님이 베프티스트 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게 26년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지금, 2년? 4년, 2년이 조금 넘죠. 2년이, 2년 반이 넘나? 2년 반이, 26년, 2년. 한석달더 하면 3년이 되는데, 하여튼 2년 반이 넘게,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And continued for almost 이거 했고, participating in this effort. participate는 참가하다라는 뜻이죠. 예, 거기에는 in이 꼭 들어가요. 어디에 참가하다. 토시가 없으니까 전치사가 대신 역할을 해요. 이 노력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한 것은 were Jesus and his 12 apostles, 예수와 12 사도였다. Assisted by the newly recruited core of 117 evangelists. core는 발음을 잘해야 돼요. core. core 하면 집단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룹이라는 데 쓰지 않고 보통 군대, 뭐 간호사 이런 그룹 집단을 집단 얘기할 때 Corps of Engineers, 토목공들의 집단, Corps of Engineers, 엔지니어 집단, 그런 뜻이에요. 새로 리크루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잘 리크루트 모르겠네. 리크루터. 맞죠? 리크루트 모집한 그런 새로 모집한 117명의 전도사 집단이 보조를 했다. Assisted by and by numerous other interested persons. 그리고 수많은 numerous 넘버에서 오죠? 넘버 숫자, 누머러 수많은 다른 흥미있어 하는 흥미를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117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아닌 아닌 사람들도 사람들도 아직 제자가 될 되지 않은 생각을 사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장사하다가 보니까 뭐 흥미있는 일이 생기니까 뭐 기적 아, 또 그래. 일으키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보는 거지. 먹을 게 있으면은 며칠 한번 따라와 보고 뭐 계속할까 아니면 장사할까 뭐. 따라다니고. 아,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작년 7월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도,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 속하는 예, 거죠. 그렇지. 관심을 관심이 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좀 알아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On this tour, 이 여행에는 they visited 가다라. 이 사람들이 가다라, 프톨레마이스, 자피아, 나바리타, 메기도, 예즈릴, 스카이토폴리스. 스카이토폴리스는 데카폴리스 데카폴리스를 얘기하는 거. 데카폴리스 중에 한 도시인 것 같아요. 데카폴리스라는 거는 요단강 건너편에 북쪽에 지방이에요. 예, 거기 데카라는 거는 그리스 말로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고 그래서 거기 그리스풍으로 새로 지은 도시들이 10개 있어서 데카폴리스 지역이라고 아, 그래요.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여기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건물 보고 네, 건물. 괜찮아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렇지. 예수님 네,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풍 다른 이교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칭찬한다고 그게 거긴 것 같아요. 그 요단강 건너 지역을 데카폴리스라고 그래요. 10개 도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스카이토폴리스, 파리케아, 이거는 유단강 이쪽인 것 같고, 히포스, 가말라, 베세다 줄리어스, and many other cities and villages, 그리고 기타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방문했다. 가다라도 굉장히 새로운 이름이에요. 가다라도 요단강 폴레마이스. 건너편에 아마 있을 거예요, 가다라. 그 유적들이 사진이 어디 있는데, 예,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니, 뭐, 크게 중요한 도시가 아니니까. Before the departure on this Sunday, 이 일요일 날에 출발하기 전에, this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에, Andrew and Peter asked Jesus. 안드레와 피터가, Give the final charge to the new evangelist. 새 전도사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을 주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다. But the master declined, 주는 거절했고, saying that 이렇게 말하면서, it was not his province. province는 지방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프로빈치아 미리 정복한 땅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원이 그 프랑스에 가면 그게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르겠는데 엑생 프로반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거기 많이 놀러 가고 그러는데 It was not his province. 자기가 관할 구역이 아니다. To do those things.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which others could acceptably perform. 다른 사람들이 acceptably 받아들일 만하게 연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게 자기 할 일이 아니다. 남이 잘 하는 거를 잘하지 못해도 저 정도면은 괜찮다, 뭐 쓸만하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것을 빼앗는 게 자기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양 세계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남이 잘하는데도 가서 빼앗으려고. 아, 그래. 새 장사를 벌이면 바로 코앞에다가 장사 하나 더 세탁소, 쓰게. 시카고에 세탁소 잘 되고 그러니까 저기 옆집 그렇게 이제 네, 세탁소가 한국 그렇게. 사람들이 다 해. After due 그러니까 deliberation. 세탁소. due는 마땅한이란 뜻이죠. due deliberation. 마땅히 숙고한 뒤에 it was decided, 다음과 같이 결정이 내렸다. That James Zebedee, 야고보가 should administer the charge.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었다. At the conclusion of James' remarks, 그래서 야고보가 나서서 짧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의 그 논평의 끝에 at the conclusion 종말에 그 말씀 끝에 Jesus said to the evangelist 끝나고 나서 전도사들한테 이렇게 말했다. Go now forth 나가서 to do the work 일을 하세요. As you have been charged 부탁을 받은 대로 And later on, 나중에, when you have shown yourselves competent and faithful, 너희 자신이 competent, 유능하고 faithful, faithful, 충실한 것이, 충실함을 보였을 때, I will ordain you, 내가 너희를 ordain 높은 이름을 자리 여기는 그래. 지금 사도로서 임명하겠다 아, 오르데이니? ordain 기름 붓는다 할때 오르데이니 또 넣어요. 그래야 돼. 그래요 그래서 ordain은 무슨 좋은 직책 임명하다 그렇게 뭐 썼어요. 돈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사도로서 세우겠다. 사도로서 임명하겠다.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하늘나라 복음을 전도하라고 임명하겠다. 질문 있습니까? On this tour, 이 여행에 only James and John, 야고보와 요한이 traveled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여행했다. Peter and other apostles, 원래는 세 명이 따라가기로 했는데 지금 전도사들도 많이 돌봐야 되니까 두 명으로 줄였어요. 아, 예수님 수종들 된세 명이? 그래요.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each took with them but one dozen of the evangelists. 전도사들을 약 12명가량 데리고 12명. 갔다, 각자. And maintained close contact with them. 그들과 함께 밀접하게 접촉을 유지했다. While they carried on,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이 carry on 하던 일을 하던 임무를 계속하세요. 예, 캐리도 군대에서 많이 써요. 제너럴 맥아서서 방문한다 그러면 거기 군인들이 다 점호를 집합해서 점호하죠. 그래. 그 전부 다 차례 자세로 딱 있다가 수요라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모르겠는데 응? 쉬엇 그러겠지. 미국 군대를 한 데에서 열중 쉬어하고 난 다음에 각자 하던 일을 여태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점호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두고 점호는 됐으니까 하던 일을 계속 하세요 할때 carry on 그런다고 그러면 뭐를 하라고 그러는가 그거는 물어볼 게 없지 하던 일을 계속하다 그런 말이에요.
Their work of preaching,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다. As fast as believers were ready to enter the kingdom,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자마자, as fast as the apostles would administer baptism, 사도들이 세례를 시행했다. 세례를 주었다. Jesus and his two companions, 예수와 그의 두 동반자는 traveled extensively, 광범위하게 널리 여행했다. 가만 있어. 이두 명이 존하고 제임스네. 예. 피터가 다른 무리를 끌고 갔군요. 전도하라. 예.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예, 그래요. 베드로가 데리고 간게 아니고 reading about 각 사도들이 피터와 같이 간 거예요. 무리가 흩어졌겠지. 흩어졌던가. 예.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전도자들을 한 12명 정도 데리고 간 거예요. 각자 흩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데리고 간 간게게 아니고 아니고 자기 그 생각을 했어. 나머지 열 사도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예수.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거죠. 예수님의 요한 더 제자는 베티스트의 제자는 없는 거죠. 없지. 저기 예루살렘에 두고 왔지. 그 사람들을 아브너가 거기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두고 왔죠. 남아있던. 그거 정리해가면서 해야지 이게 이해가 잘 되고. 정리했는데 네. 잊어버려서 그런 거 같네. Often visiting Jesus and his two companions, 두 동반자와 예수는 traveled extensively, 널리 여행했다. During these 3 months, 이 3개월 동안에 often visiting two cities in one day, 하루에 가끔은 하루에 두 도시를 방문하고 to observe the work of evangelist, 전도사들이 하는 일을 관찰하느라고 and to encourage them, 그들 in their efforts,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느라고 to establish the kingdom,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This entire second preaching tour, 이 둘째 전도 여행은 전체가 was principally an effort, 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었다. To afford practical experience, 실습하는 체험을 주기 위한 노력이었다. For this core of 117 newly trained evangelists, 새로 훈련받은 전도사들 117명 전도단에게 실제로 실습하는 체험을 주기 위한 노력이었다, 주로. 전도하는 훈련을 실습한 거죠? 전도하는 그렇지, 실습. 예. 이 사람들을 써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70인을 뽑아서 전도사로 임명해요. 나 이런 거 해봤어요. CCC. 어디 갔지? 한번 그분이 떠나, 안 계시네. 예. 하셨을 텐데. Throughout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 내내, and subsequently, 나중에, 그리고 또 나중에, up to the time of the final departure of Jesus and 12 for Jerusalem,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와 열두 사도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up to는 직전이란 뜻이에요. 바로 코미까지. David Zebedee maintained the permanent headquarters. 제베데 다윗이 영구한 헤드쿼터스 본부를 유지했다. For the work of the kingdom,
In his father's house at Bethsaida. 베세다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하늘나라 일을 하느라고 영구 본보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도사들이 왔다 들렸다 또 떠나고 또 다른 팀이 오고 들락날락 하는데 전해줄 말이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본부를 베세다에 있던 자기 집에서 거기가 본부로군요. 본부 역할을 한 거예요. 데뷔 제비디는 셋째 아들이잖아요. 요한은 요한하고 세베대의 셋째 제임스가 아들이에요. 있는데 이제 활동을 시작한 거군요. This was the clearing house for Jesus' work on earth. 땅에서 예수의 일에 clearing house. 교환소라는 뜻이에요. 클리어링하우스가 정보, 여기서는 정보 교환소라는 거고, 은행들끼리는 주고받을 체크를 주고받고, 그거를 처리하는 어음 교환소, 은행의 클리어링하우스 단어를 쓰는군요. 주고받을 은행끼리 주고받을 거를 처리하는 그런 어음 교환소를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돈 얘기가 아니고 정보 교환소예요. 베드로 팀이 오늘 뭐몇 시에 떠나느냐? 본부니까 그죠? 본부라는 뜻은 아닙니까? 혹시? 본부라는 뜻 아니에요.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였다. 지금 여기에는 데이비 제베디의 그 친구들이 쫙 깔려 있군요. 이거 하면서 This was the 정말 and relay station. 릴레이는 바톤을 주고받는 것 연계하는 같아요. 역이다. For the messenger service. 사자 봉사를 위해서, 연계하는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연결해, 왜냐면 달리는데 지치니까.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가면은 피곤하고 달릴 수가 없으니까 지쳐서 계속 달리지 못하니까 이거를 구간을 나눠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누가 하고 또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예리고에서 또 어디까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릴레이 연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야 연계 되는가? 스테이션, 연계하는 역이었다. 뭐 옛날 스테이션. 이조 시대에도 전령들이 이 연계하는 곳들이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거 안 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잊어버렸어. 그렇지 않아요? 송 선생님. 좋은 학교를 다니신 모양이네. 네, 큰 학교였어요. 초등학교가. 우리는 인천 초편학교 전쟁 끝나면서 다녔는데 가니까 폭격을 당해가지고 초편학교 교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초편학교 1학년생인데 옆에 신흥국민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교실을 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동안 가서 남의 학교에 가서 꾸어다 놓은 교실에 강원도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학교 다니는 동안에 벽돌 쌓는 것만 했대. 벽돌 나르고. 난 벽돌 초등학교. 매일같이 저 끝나면 12시쯤 끝나면 그거를 돌로 이렇게 전쟁 다듬어 가지고 후기가 그렇게 했던 거. 뭐 공부하면 재밌지 뭘. 그치, 나도 그걸 더 선호할 것 같아.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For the which David carried on.
데이빗이 계속 수행했다. Between the workers in various parts of the Palestine,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부분에 있는 일꾼들, and adjacent regions. 옆에 있는 이웃하는 adjacent는 곁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세례가 던진다는 뜻이에요. 창 같은 걸 던진다. 그래서 adjacent. 그러니까 던져서 닿을 수 있는 옆 동네, 뭐 그런 뜻이에요. 옆 지역에 팔레스타인과 인접하는 지역들의 여러 부분에서 있던 여러 부분에 있던 일꾼들 사이에 이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했다. He did all of this. 이 모든 것을 했다. On his own initiative.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혹시 솔선해서. 데이빗이 그걸 한건 아닌가? 그 데이빗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빗이 이 모든 것을 솔선해서 자기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거기다가 전령을 배치하고 그런. 데이빗이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아요. I think so. 그 아주 훌륭해요. 자기가 알아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러고 알아서 자기가 처리한 거예요. 데이빗 But with the approval of Andrew, 그리고 안드루의 승낙을 받아서 David employed 40 to 50 messengers. 야, 이게 한 사람 앞에 하루 일당이 보통 노동자가 원 데나리오스예요. 데나리온 이 하루 일 보통 멀쩡한 사람, 젊은 사람, 노동아, 일꾼 쓰는데 하루에 원 데나리온이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50불, 100불, 요즘에는 미국 정부가 막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 돼서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한 1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완데나리우스가 원 데나리오스가. 그거를 50명을 썼으면 50명, 40명, 50명 고용했으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네. 근데 그 공짜로 해준 거겠죠? 아니지. 데이빗이 집을 했지. 공짜가 아, 어딨어. 사람을 고용했군요. 사람을 고용했지. 이 제베디 집이 부자잖아요. 그렇지. 그렇군. 예. In this intelligence division, 정보부예요, 정보부. 인텔리전스 대비죠? 아. Of the rapidly enlarging, 급속히 확대되고 and extending, 넓어지는 work, 일. 일감 of the kingdom 하늘나라의 일거리가 급속히 확대되고 폭이 넓어지는 거 있는 일에서 정보부 역할을 했다. 이 정보부 역할에 40명 이제 50명. 내지 50명의 전령을 고용했다. 그렇군요. 데이빗 임플로이드 그렇군요. 이렇게 돈을 치고 동사가 됐군요. 누가 예. 그렇군. when while thus employed 이렇게 고용된 동안에 he partially supported himself 자신을 먹여 살렸다 일부분 by spending some of his time at his old work of fishing 자기 시간에 얼마큼은 옛날에 하던 고기잡이 물고기잡이에 시간에 얼마큼을 썼다. 뭐 이틀에 한나절은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못하고 아, 그냥 집에서 답 꺼낼 수 없어서 돈을 벌면서 집을 네, 했구나. 그렇지. 왜 놀아? 전력 그렇겠죠. 복원하고 난 예. 다음에 오늘은 뭐 이만하면 된다고 가서 물고기 잡고. 잡고 그런 거예요. 그때 상황이 이렇게 잘 썼네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By the time, the widespread fame of Jesus, 예수의 널리 퍼진 명성. By the time the camp at Bethsaida had been broken up, break up, 부셔뜨리다, 붕괴하다, 깨지다, 깨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동사, 타동사. 베세다에 있던 이 캠프가 야영지가 해체될 뒤까지는 The fame of Jesus, 예수의 명성, 예수의 이름은 particularly as a healer, 치유자로서 특히 치유자로서 가진 예수의 명성은 has spread to all parts of Palestine. 팔레스타인 온 지역에 퍼졌다. And through all of Syria. 시리아 지방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바른쪽에 넓은 지역을 시리아라고 그러죠. 시리아 지역 이게 시리아 지역을 표현하는 거예요. 올 안에 파트 파. 팔레스타인은 세 지역이죠. 맨 위쪽에 갈릴리, 그다음에 그 밑에는 유대 지방, 그 밑에는 이두미아 지방. 거기가 헤롯 에롯이. 대제가 거기 지방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땅, 페레아 지방, 북쪽에는 페레아. 그 밑에는 지금은 요단이라고 그러는데, 조단. 네, 요단강 건너 지역, 요단이라고 지금 불러요. 그 지역을 전체 통합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팔레스타인에서 더 바른쪽 우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시리아하고 유대 지방을 관할 하는 군단, 로만 리전, 로마 군단을 12군단을 뒀어요. 12, number 12. 제12군단을 뒀는데, 보통 군단 하나가 한 4,800명, 5,000명가량 되는데, 거기다가 기마병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그래서 로마 군단, 제12군단이 거기 시리아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필립이 관할하던 곳이 이 중에 하나예요. 필립이라니. 필립이 관할했던 구역이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했던 그 부분. 시리아까지는 안 가요. 안 가요? 시리아까지 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 땅 페레아 지방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거기가? 네. 교수님, 예. 여기 힐러가, 예수님의 명성이 힐러로서 특히 많이 알려졌다고 그러는데, 힐러라는 단어가 통상 어떻게 쓰여지나요? 어떤 치료? 보통 치유하는 사람인데 의사 개념으로 볼수 있나요? 현재 쓰는 거, 현재. 의사가 아니고 기적을 일으켜서 기적으로 이 병을 낫게 한 거예요. 병을 낫게 했기 때문에 명성이 퍼진 거지. 예, 근데 보통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쓰냐고요, 힐러라는 거. 현재요. 힐러라 그러면 의사가 아니에요. 아니고 의사가 자기 아니에요. 스스로 낫는 거죠. 힐링하는 그러니까 보통 힐링센터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의사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정신병. 거리가 멀죠. 정신병 이런 거를 힐링하는 건가?
그게 의사 옆에 가 있으면 의술에도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의사가 처방을 해줘도 안 믿죠. 안 믿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낫는 경우도 또 상당히 있다고 그렇죠. 네. 해요. 아. 의술을 다해도 기다리는 거는 천명을 기다리게 된다고. 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든든한 분이 옆에 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기적이 막그 일어나는. 믿음 때문에 아. 고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닥터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닥터 그러면. 개념이 아니에요. 닥터 개념이 네. 그냥 옆에 와서 만지기만 해도 아니에요. 어린애하고 예. 미티고 뭐 예. 병이 있다고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보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예. 보지 않고서 다 리젝트하는 것도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가지고 낯선 여인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때가 아니고 현재. 현재? 현재 예. 미국에서 힐러라고 하면 어떤 의사의 개념이냐? 개념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뭐 주물르고 저기 한의학 그쪽에 속하는 건가? 일로. 근데 한의학도 그런 데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 이런 카이로프랙터라고 그 척추 아 이렇게 만지는 사람들, 그거 의사들은 그 사람들을 의사라고 안 불러요. 그렇죠. 예. 카이로프랙터라고, 카이로프랙터. 아, 뭐 자라면서 무슨 버릇이 잘못 들어서 등뼈가 휘었다. 아, 그걸 뿌드득뿌드득하고 뭐 고쳐주고. 밟아가지고는 쑥 펴지고 그런 사람들을 힐러라고 예, 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의사가 아닌데 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낯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거든요. 그렇지. 예. 돈 의사한테 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예. 카이로프랙터한테. 예. 카이로프랙터. 이것도 라이센스는 있겠네요, 그럼. 아마 있을 거예요. 자기네 교육받고 뭐 시험 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오케이. 그거 한의에 속하는 것 같아. 카이로프랙터. 한의는 그거보다는 더 전문적인 예. 의사죠, 그것도. 에큐펑처 정도는 예.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카이로프랙터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죠? 뭐 엉터리 의사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도 신빙성이 거기 떨어져. 가면 낫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는 데로. 경우가 있다는 거지. 꼭 나는 건 아, 아니라니까. 많이 낫는다니까. 글쎄, 내가 나오는 경우가 그쵸. 내가 있다고 그러지. 자기가 아파가지고 시술을 받아서 나오면 그러면 되는 거는 거. 예. The sick continue to 아, 어딘가 continue. Syria and all and surrounding countries 둘러싼 나라들 yeah. for weeks after they left Bethsaida 베세다를 떠난 뒤에 몇주 동안 여러 주 동안 the sick continue to arrive 계속해서 병자들이 도착했다 and when they did not find the master 주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on learning from David where he was 그러니까 데이비드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럼 어떻게 다윗이 거짓말할 수 있어? 없죠.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셨다? 뭐 얘기해주면 그런 것을 배우고 나서 그런 것을 듣고 나서 they will go in search of him. 그를 찾아서 나섰다. 나섰다. 그런데 산헤드린 스파이로 여기 속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가? 산헤드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예. 질문을 잘했군요. 나머지 세 바리새인. 명, 세 명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겠지. On this tour, 이 여행에 Jesus did not deliberately perform any so-called miracle of healing. 기적으로 치유한다고
사람들이 소위 기적으로 치유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도 일부러 연출하지 않았다. 네버덜레스 그렇다 해도 다음과 같은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 해도 scores 수십 번. 이 스코어는 20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20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맞는 말이 없으니까 수십 번. 수십 번. 네, 수십 번. of afflicted found restoration. 병든 자들이 수십 명이 치유됐다. Restoration of health. 건강이 회복되었고, and happiness. 행복해졌다. As a result, 다음과 같은 결과로서, of the reconstructive power of the intense faith. 강렬한 믿음의 재건축하는 권능의 결과로서, 믿음이 재건축하는 거고. 몸이 병들어서 뭐잘 말을 안 듣고 그런데 그게 다시 부드득 부드득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 말이야. 믿음으로 많이 나섰을 것이야. 저절로. 저절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기적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 안 했는데도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나는 저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났을 그렇지, 것이다. 그렇지. 그런 게 있었잖아. As a result. 다음과 같은 결과로서, which impel them to seek for healing. 헬레레가 못을 박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헬라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사람으로 impelled 한번 찾아보세요. 헬라레? impel하면 꼼짝 없이 어떻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할수 없이라는 뜻이에요. 할수 없어? 어떻게 왜? 빼도 박도 하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강제했다 이런 뜻이에요. 힘으로 무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꼼짝할 수 없이 어떻게 만들었다. To seek for healing, 치유를 찾게 만든 강렬한 믿음. 그 강렬한 믿음에 회복하는 파워가 회복하는 권능이 찾았다. 이 사람들에게 치유를 찾도록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강렬한 믿음의 힘 그런 그러니까 뜻이에요. 그런 믿음 같은 게 그동안에 사람들 마음속에 딱 생긴 거죠. 그렇지.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근처에만 와도 예수님 갔을 보고 것 같다. 기적 이야기를 듣고, 네, 왔으니까. 예수님 앞에만 가면 어떻게든 고쳐지겠지. 그러한 믿음을 갖는데, 오래도록 묵은 병들이. 그 믿음의 파워가 사람들, 그리고 또별볼일 없잖아요. 미처야 본전인 식으로 그냥 네, 하는 게 아무래도. 아니고, 치유를 받은 케이스를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죠. 한두 번본게 아니고 봤으니까 그 사람도 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저절로 나서는 재주도 없고 그래서 힐링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게 아 임펠이에요. 임펠. 임페어 꼼짝할 수 없이 어떻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아그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 정도가 아니고 진짜 불같은 믿음 불같은 믿음 There began to appear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bout time of this 만들다. mission 이 사명을 행할 때쯤 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And continued throughout the remainder of Jesus' life on earth 예수가 땅에서 사신 일생의 나머지 일생 동안 내내 계속되었다. A peculiar, 특이한, an unexplained series of healing phenomena.
치유되는 현상이 특이하고 설명하지 않은 여러 힐링 현상? 현상이 일어났다. In the course of this 3 months tour, 3개월 동안 계속된 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in the course, more than 100 men, women and children from Judea, 유대 지방에서 또 이두미아, 갈릴리, 시리아, 두로, 시돈, and from beyond the Jordan, 요단강 건너 땅에서부터 온 어른과 아이들이 100명이 넘게 모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월 beneficiaries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Of this unconscious healing, 무의식의 치유를 받 혜택 무의식의 치유 혜택을 받은 수혜자였다. 무의식으로 100명이 넘었다. 이런 거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낫게 돼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요. 위에 따라 예수님이 앞에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위에 따라다니는 거죠. 하늘 존재들 한 무리가 같이 따라다니고 And 있었잖아. they did 멋지다. this.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 Notwithstanding,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that Jesus would every time he observed one of these cases of spontaneous healing. Spontaneous, 저절로 일어나는 사례 중에 하나를 구경했을 때 every time 그렇게 할 때마다 Jesus would directly charge the beneficiary 수혜받은 사람에게 to tell no man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떠버리지 말아라라고 directly charge 직접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떠벌렸다 이 말이에요. 얘기가 하고 내 얘기 싶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짜 병이 아닌데 심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믿음이 기적이 있으면 일어났다 그런 그래요. 얘기 기적이 믿음으로 일어났다. 기적이 그런 거 일어났다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명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네 믿음이 불같이 뜨거워서 저절로 나왔어. 나저 속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It 이게 was 내가 never 어떤데. revealed to us. 우리에게 밝혀진 적이 없다. Just what occurred in these cases. In this case. Spontaneous. 저절로 저절로.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고친 게 아니고 저절로 or unconscious healing. 예수님의 무의식으로 치유한 거를 깨닫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의식을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 환자의 믿음 때문에 나선 것들이죠. 네, 그런 게, 자기가 예. 이래라 저래라 병이 나아라라고 명령을 안 했는데 무의식으로 이렇게 치료한 여러 사례가 그런 게. 이 여러 사례에서 도대체 just what occurred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밝혀진 바가 없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몸이 되게 아픈 여자가 무슨 병이었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쁠 그렇지. 거라 그랬어. That's 그게 하나의 That's an 예였어요. example. 예. The master never explained to his apostles. 사도들에게 주가 결코 설명한 적이 없다. How these healings were effected. 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설명하지 않았다. Other than that, 다음과 같은 말씀만 얘기했다. On several occasions, 몇 차례에 걸쳐서 he merely said,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I perceive that power has gone forth from me. 나로부터 파워가 권능이 새나갔 것을 맞아. 깨닫는다. 권능을 불이 빠져나간 거예요. 아, 기운 같은 게 기운. 느껴지는가 보죠. 그게 그 옷자락 잡아가지고 빠져나간 경우, 그게 예를 들면 그렇게 예. 하고요. 참. 그런 파워가 내 몸에서 떠나간 것을 깨닫는다. On one occasion, he remarked. 한 경우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When touched by a ailing child, 아픈 소년이 만졌을 때, I perceive that life has gone forth from me. 나로부터 생명이 떠나간 것을 깨닫는다. 근데 이게 에일링 차일드가 그런 거 성경에 없지 않아요? 에일링 차일드는 없어요. 예. 나도 지금 이거 근데 읽으면서 한두 번, 아. 한게 아니고 백 명이 넘었는데, 예. 그거를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대부분은 떠벌렸는데, 아. 얘기 안한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 경우에 떠벌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렇지. 하란 대로. 그게 진작이지. 그렇죠?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In the absence of direct word from master,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없는 가운데, regarding the nature of these cases of spontaneous healing, 저절로 치유가 일어난 이 사례의 성질에 관해서, it would be presuming on our part, 우리 편에서 주제넘은 것일 것이다.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주제넘겠다. To undertake to explain how they were accomplished. 이러한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 편에서 주제넘은 것이 될 것이다. But, 그러나, it would be permissible. 다음과 같은 것은 괜찮을 것이다. To record our opinion, 우리의 의견을 기록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Of all such healing phenomena, 모든 그러한 치유 현상에 관해서 우리의 견해를 기록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이 아워라는 게 이게 중도자를 얘기하는 중도자 의견이죠. 의견이지. 이게 우리 의견이지. 그게 꼭 그렇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치유가 생겼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견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지. 아, 참 신나는 장면이지 않아요? 송 선생님. We believe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믿는다. Many of these apparent miracles of healing. 치유라고 생각되는 치유로 보이는 치유 기적으로 보이는 이 여러 사건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은 as they occurred in the course of Jesus' earth ministry, 예수가 땅에서 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에 일어난 대로 were the result of coexistence of the following three powerful, potent, and associated influences. 세 가지 강력하고 힘차고 강력하고 관계된 영향력이 다음과 같은 영향력이 coexistence 함께 존재하는 결과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The presence of strong, dominant, and living faith. 강력하고, dominant, 지배적이고, living, 생생한 믿음.
In the Art of Human Being. 인간에게,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강력한 믿음이 그 인간에게 있었다. Who persistently sought healing. 끈질기게 한번 해보다가 안 되네. 그럼 관두자. 그게 아니고 고쳤을 때까지 끈질기게가 달라붙은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뭐한 5분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관두. 믿음과 열심히 쓴 거예요. 열심으로 끈질기게 치유를 추구했다. Together with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실과 함께, the healing, such healing was desired. 그러한 병의 치유를 소망했다. For its spiritual benefits,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rather than for purely physical restoration, 순전히 병만 낫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혜택을 소망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선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실룩거리는 말을 읽어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병만 고쳐주면 나가서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먹고 많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먹고 떨어졌어요. 90%가 넘는데 나는 그런 먹고 토끼는 먹튀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따라다니면서 좀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조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이렇게 얘기예요. 했겠죠. The existence, 존재, 네. concomitant, 동시에 일어나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with such human faith. 그러한 인간의 믿음과 함께 존재, 무슨 존재냐? Of the great sympathy and compassion of the incarnated and mercy dominated Creator Son of God. 창조주, 창조아들, 하나님의 창조아들, 창조아들 맞죠? 창조아들의 incarnated, 육신화한, carne가 이태리 말로, 라틴어로 고기란 뜻이에요. carne. incarnated, 육신화되고, 자비의 지배를 받는, 자비의 지배를 받는, 창조아들, 하나님의 창조아들의 동정심과 크게 공감하는 마음과 함께 그러한 믿음이 존재했다. 창조아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불쌍한 마음을 느낀 것이 그게 바로 동의한 건가 봐요. 그게 물로 포도주 만들 때도 그래서 그렇게 일이 일어난 거였죠. 엄마가 막 쓰러지려고 그러고 마리아가 막 쓰러졌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머니 어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암만 그래도 자기를 그 동정심이 나온 15, 거 16년 동안 20몇 년 20몇 년이 채안 됐을 거예요. 어떤 십몇 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길러준 길러준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렇게 낙심하는 게그 미안해서 동정심이 없었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후에 제일 먼저 많이 놀랐다 and 그랬잖아요, 예수님. timeless I'm timeless. So timeless timeless. Creative. timeless가 시간을 안 들인 거예요. Timeless creative creative. healing powers. 여기는 Timeless. 전통이 오래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시간을 들이지 않는 들이지 않는 healing power, 창조적인 치유하는 능력과 특권, prerogatives. pre는 미리란 뜻이고 rogare가 ask란 뜻이에요.
인테로게이트 하면 사람을 심문하는 거죠. 아, 잡아놓고 그지. 네가 이거 했지 안 했지 뭐 묻는 거예요. 여기는 미리 묻는다. 그러니까 특권을 챙기느라고 미리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의 치유 능력과 특권, 시간을 들이지 않은 특권을 실제로 가진 창조주 아들,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 그거는 그럼 그게 어떤 경우인가 좀 설명을 더 근사하게 해주세요. 창조 아들이니까 네. 그런 권한이 있지. 예, 네. 원하는 거를 바라면은 그 즉시 이루어지지, 시간을 들여서 생기지가 않는단 그런 일이 예수님이 느끼지 않고 막 생긴 거예요? 그 특권을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바라기만 하면 그 즉시에 이루어지는 주시는 거지. 거죠. 네. 꾸물꾸물대고, 사람이 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시간이 안 걸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한때 이해를 했지만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아, 그런가요? Along with the face of the creature. 인간, 여기서 creature는 인간이고, the life of the creator, 창조주의, 나이프. 인간의 믿음과 창조주 아들, 창조주의 생명, 이거는 과 생명이고. 함께 along with는 함께 it should be also noted 다음과 같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 This God-man 하나님이자 사람 하나님인 사람은 was the personified expression of the Father's will 아버지의 뜻을 인격화한 어디갔냐 인격화된 표현이다. 어서하니 파이드가 예, 인격화한 하나님의 뜻이 인격화된 표현이다. If in the context of human need and the divine power to meet it, 인간의 필요성을 접촉하고 또 아닙니다. 뭐 접촉하느라고 신의 능력 이 접촉되어서 the father did not will otherwise 하나님 아버지가 달리 원하셨다면 달리 의지했다면 the two became 달리 의지하지 아, 않았다면 not이 있고 또 otherwise가 있으니까 the two became one 이두 존재는 하나가 됐다. And the healing occurred unconsciously. 치유가 무의식으로 일어났다. To the human Jesus. 인간 예수에게 일어났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 But was immediately recognized. 그러나 즉시 인식되었다. By his divine nature. 신이니까 모를 수가 없죠. 신의 성품이 그것을 즉시 일어나는 순간에 즉시 인식했다. power가 빠져나간다. 생명이 The 빠져나간다. explanation then. 그렇다면 설명은 of many of these cases of healing. 이 수차례에 걸친 힐링 중에 다수는 must be found. 발견되어야 한다. In a great law. 큰 법칙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Which has long been known to us,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namely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has long been known to us, 우리에게 알려진 지 오래된 큰 법칙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무슨 What 소리야? the 그것도 creed? 쉽게 얘기해봐요. 금방. 다음 설명을, 다음과 같은 것이 설명이다. 다음과 같은 큰 법칙이 설명한다. What the Creator's Son desires
창조 아들이 원하는 것. And the Father, 창조 아들이 원하고 영원한 아버지가 의지하는 것은 is. 이미 존재한다. 그 이게 순간부터. 예수 크리에이터 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지금 막 일하는 거지. 네. 이게 네. 그 순간에 일어난다지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여기 is 임이란 말을 쓰질 않고 임이라는 거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그 순간부터 존재한다. 참 신나는 순간이죠, 이게. 예. 이런 일이 지금 차이나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느 목사님이 그 일을 하는데 막그 안수하고 그런데 그 장면이 나와요, 저게. 중국에도 뭐 있겠지. 지금 중국은 정말 하늘에서 신경 써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요. 동양 중에 그래서 그러는지 그 어떤 믿음 같은데, 드루마기 이분이 막 이쪽으로 안수하면서 오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확확 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정말 그것을 한번 보세요. 다음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그 비디오를 중국에는 말합니까? 이름이 하우스 처치, 하우스 오브 처치? 하우스 처치. 예배당이 돈이 많이 드니까 예배당 지을 돈은 없고 한국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우스 처치라고 집에서 일요일마다 모이는데 뭐 헌금도 걷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만 들고 가서 나눠 먹으면서 먹을 거 갖고 와서 같이 먹고 예배 보고 그런 하우스 처치가 많이 퍼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도 있어요. 있어요, 저기. 예. 우리 다시 가볼까? 한번. 가난한 사람들이 돈은 못 내니까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싶으니까 예. 그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아, 봤어요. 그죠? 우리 그때 가봤어. 한두 번 가봤어요. It is then our opinion.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It 우리 is then. 의견이다.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아, 의견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다. In the personal presence of Jesus, 예수님이 직접 계신 가운데, 계신 앞에서 certain forms of profound human faith, 어떤 형태의 심오한 인간의 믿음은 were literally and truly compelling. 글자 그대로, literally, 글자 그대로 and truly compelling. 참으로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compel, 아까 impel, 뭐, 같은 뜻이에요. 참으로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In the manifestation of healing, 치유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By certain creative forces, 어떤 창조적인 세력과 and the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 우주의 성격 존재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주의 퍼스널리티들이요. 예, 다른 아마 하늘에서 뭘 하라고 시켜서 오는 존재들. 아, 천사들보다 높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천사 또는 그 위에 분들. 뭐 중도자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니고 우주의 존재들. 와 어떤 창조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힐링이 치유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Who were at that time 바로 그 시간에 so intimately associated with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던 때에 거기 있었다.
If therefore becomes a fact, 그래서 a fact of record, 기록하는 사실이 된다. That Jesus did frequently suffer men. 인 his presence of their powerful personal faith. 그 사람들의 강력하고 개인적인 믿음이 그의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들을 고치도록 사람들을 참았다. 서퍼는 참았다는 뜻인데 여기는 그렇게 하도록 버려뒀다 이렇게 네, 해석하면 돼요. 놔뒀다. 놔뒀다 그런 뜻이에요. Many others sought healing. 많은 다른 사람들이 sought healing, 치유를 추구했다. For wholly selfish purposes. 온전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고침을 받으려고 했다. A rich widow of Tyre. 이게 미국 사람은 타이레라고 발음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투로예요. 두루에서 두로가 도시 이름 아니에요? 이게 두루에서 이렇게.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던 섬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그 지방을 다 점령했는데 두로 사람들은 약을 올렸어요. 용용 죽겠지. 너 발짝 뛰어도 여기는 못 온다. 아, 섬 그쪽에 그렇게 섬 약을 쪽에. 올리니까 원래 지중해 해안에서 이렇게 뭐 해안에서 두로 섬까지 섬 이게 몇 킬로가 되는가 봐요. 응. 그래서 이 직각으로 해안에서 직각으로 최단거리로 두로 섬까지 바윗덩어리를 던졌어요. 아, 돌을 던졌군요. 돌을 던져 쌓았다고. 정말 대단한 일이군.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바윗돌이 다 무너져버렸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거하고 직각으로 돌을 쌓았다가 이게 다 떠내려가니까 알렉산더가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돌을 무슨 쌓아라. 그러니까 물살이 내려와도 돌이 안 떠내려가는 거야. 좀 비껴가니까 비껴가서. 그래서 돌이 그러니까 두 배쯤 들었겠지? 아니면 스퀘어 루트 네. 곱하기 1.4. 1.4배나 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몰살을 했어요. 그게 네. 이 두루섬이 그래가지고 도로가 섬이었는데 이제 육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그 이후로. 그 위로 돌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돌 너무 많이 그런 쌓아놔서. 나가서 근데 여기가 그좀 자주 물감을 만드는 조개가 있는 곳 거기에요. 그 그거는 사람들이 자주 장사해요. 아 성경에 그랬죠? 보면 자주 물감을 예 팔았다. 아이들 그래서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두로의 어떤 부자 과부가 with a retinue, 일행, 수행원 일행과 함께 came seeking, 추구하느라고 왔다. To be healed of her infirmities, 자기 병을 고침받으려고 왔다. Which were many, 이 여자가 병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신부전증도 있고 뭐 다리도 붓고 뭐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As she followed,
탄식을 해서 그럴 거야, 아마. 부자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맛이 없는 것도 한번 먹어줘야 지금 되는데. 우리가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As we follow Jesus about through Galilee, 갈릴리를 통해서 그 근방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동안 she continued to offer more and more money. 아, 이 여자는 자꾸 돈을 더 돈에 대했군요. 그죠? 아니지 뭐예요? 제공했다. 제공. 이거 고쳐주면 돈을 아, 딜을 했군요. 돈을 만 예수님하고. 불을 내겠다. 다음에는 5만 불을 내겠다. 아니 10만 불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거 돈병 고치는 장사꾼이야 예수님이. 아니잖아. 네. 방법이 근데 나빴어요. 두로 사람들은 원래 장사꾼이라 그거 할줄 몰라. 모르는 거. 네.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를 밀어 고침 받으면 썼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돈을 내밀었다 이거예요. 의도가 나빴군요. 네, 그러니까 기미세지. 보통 사람은 기미세 세는 거라. 아, 그래서 어떻게 했죠? 뭐 가만 놔뒀지 뭐. 안 고쳐줬어요. 네. 교만한 As if 다 마치인 것처럼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was something to be purchased by the high speed. High 그렇군. speed는 이게 그거를 뭐라 그러나 뭐 옥션, 옥션을 뭐라 그러지? 옵션은 옵션 돈에 옵션을 뭐라 그러죠? 경매, 경매라 경매, 그러죠. 예. 경매에 가면 물건값에 이거 경매꾼이 이거를 만불서부터 시작합니다. 만불. 누구 더 경매, 많이 낼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한 사람이 15,000불 뭐 어쩌고 아, 그거 2만 얘기하는 불. 거네. 예. 하이스피드 결국 맨 마지막에는 제일 높이 가장 높은, 그런 제일 높은 값을 부른 사람한테 물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What? 제일 많이 돈을 제공한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이. But never would she become interested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한 번도 하늘나라 복음에 관심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 It was only the cure of her physical ailments. 오직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기 위한 것뿐이었다. That she 엘먼트가 sought, 병이 그 여자가 찾은 것은 ailment, 병. 시간이 됐네. reaching the left. 질문 있습니까? 그래도 요거 마쳐야 네, 되지 교수님, 않을까요? 이거, 밑에 빠지는. 아직 한참 더 아, 있어. 그럴까요? 예,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사소한 건데 조금만 내려줘. 예. 네. 내려가. 조금만 더요. 예, 그 순간 그쪽으로 아니, 조금만 올려줘. 여기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예. 그어뭐그 치료를 하는데 뭐 퍼스널리티들하고 우주의 퍼스널리티들하고 그다음에 그뭐 아까 그런 구절이 있었죠. 예. 그런 존재들, 힘 있는 존재들. 이제 우주에는 신이 있고, 그러한 존재들이 퍼스널리티 아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류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존재들을요? 예, 뭐 신도 아니고 그분들의 신은 아니잖아요. 신은 아니죠.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중도자들도 있고, 예. 에, 천사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선생님은 있고, 인간들이 볼 때는 어떤 둘이 있었잖아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예, 그런 거기 존재들은 신 절대자 그런 분들인가? 피지컬 컨트롤러즈라고 해가지고, 물리 통제자? 물리 통제자? 물리 통제자 같은 존재는, 네. 신이라고는 안 쳐, 그런 사람들. 아니죠. 아, 그 성격자들도 그렇지, 성격자들도. 어떤 존재는 성격이 있고, 중도자 같이, 천사들 같이. 천자는 아버지가 준 성격이 아니고, 무한한 영이 준 천사 성격이 천사 따로 성격이 따로 있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리 통제자 같은 거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일만 하지. 그 존재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여쭤보고 좀 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신이 아니죠. 근데 신은 창조 능력이 있어야 신인 줄 알고 신이래도, 예. 퍼스널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은 아버지는 퍼스널리티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무제한 절대자, 신 절대자. 그 부분에 그분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는데 아까 그 예. 우주의 퍼스널리티스 오브 유니버시티 유니버스하고 그 다음에 파워 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주의 성격자들하고 그러니까 힘을 어떤 우주의 초월적인 어떤 힘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 존재들은 대부분 신이 아니고 어떤 그 고유의 영역들 천사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우리하고 대등하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내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없고 무슨 파워만 있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 일만 하는 예, 알겠습니다. 존재들이에요. 예. 아, 그럼 아까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교수님 저기 준비하신 기초 예.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주로 내가 떠들고 예. 좀 읽어주시고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뭘 질문? 내가 질문도 좋고 읽어달라고 부탁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힘이 들대요, 너무. 아, 그러시죠. 혼자서 이걸 한 시간 저도 내내 혼자 떠들면은, 아, 그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진이 빠져요. 왜냐면 저희들이 그 국문으로 할 때도 읽는데도 이중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데 교수님께서 혼자서 다 하시잖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국문으로 하니까. 이거 보통 한 강의에 논문을 주로 내가 통계를 보니까 한 두 논문 아, 30 두 정도, 논문. 네, 두 논문 정도 또는 투 토픽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계산 짐작을 해봐야 알겠는데 나 앞에 놓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힘들어서 안될것 같아. 오늘도 한 당신이 1시간이네. 없이 내가 여기를 혼자 차지하고 나는 저 구석에서 들을게요. 뭐 그렇게 하세요. 저 그래도 쳐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초반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사람은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예. 이해가 돼요. 그게 꼭 어떤 거냐 하면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 자기가 마스터 해야 될 거를 만든 거랑 같아요. 예, 요약한 이제 기초 요약본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아주 기초 서머리한 거. 요약이죠. 기초 요약. 그리고 요약을 사람들한테 하라 그러면 이게 요약도 하기가 힘든 게 너무 길다고. 그리고 이게 요약본이잖아요. 원래가. 이게 이렇게 길어도. 요약을 요약을 만들어. 하지만
요약하는 거를 쉽게 사람들한테 먹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양념을 또 뿌려야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아시아 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게 골이 아니고 먹게 좋게 만들어가지고 사탕발림도 좀지. 기억을 할수 있게. 교수님 힘드시니까 한 1시간 정도 짧게 하시죠. 너무 네, 길면 혼자 그래서 계획이 1시간하고 질문 네. 받는 거. 1시간도 그게 50분이 될지 70분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 해봐야겠어요. 네. 네, 그래서, 재미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수업 형태가요. 예. 쭉 읽고 그냥 논평하고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 베이식한 중요한 부분을 서머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네. 좋을 걸로 생각해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도움이 됩니까? 영어 공부가? 그래서 요약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기억을 못하고 누군가 좀 학생들이 읽어줘야 돼요. 예. 부분 아, 부분. 교수님께서 만드신 그림본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었어요. 한 600회 정도 하셨다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그러라고 한 예. 겁니다. 사진도 내가 찍은 사진도 있고 또 예. 어디 들어가면 그런 걸볼수 있어요. 아도비가 아니고 그 사진을 파는 회사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카메라로 직접 다니면서 찍은 사진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일생이 얼마 안 되는데 다 다닐 수는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곁들여서 설명하고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요 10편 내지 10대편 논문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요약한 거를 양념을 좀 얹으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요거와 똑같이 앞으로 또 중급반 또 하라고 그러면 또 예. 네,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예. 자,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봬요. 네. 오늘 공부한 거는 전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힘이 네. 없어 하잖아.